주파, 밥 먹을 시간이야. 아이고, 이뻐라. 잠깐 졸고 있어. 아빠 밥 만들고 있을게. 알았지? 뚜바, 뚜바 일로 와. 오늘 나왔어요? 방금 보신 거예요? 얘 탈진한 것 같은데? 그 물을 쏟아줬네. 우리 알바애들이 물 쏟아줬나 봐. 엄마 아빠 고양이 있어요 써 있네. 네? 엄마 아빠 고양이 있어요라고 써 있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신경 쓰나? 아, 얘 콧물 나. 얘 감기 걸렸네. 병원 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아저씨가 전문가 아저씨가 오신 거야. 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기. 아 그래도 다 챙겨놓고 오셨네요. 가자. 고양이 수고했어 얘들아. 가자. 서럽다. 좀 먹여야 될. 아 잠깐만 이. 아, 말랐다. 상태로 많이 안 좋고 있지. 분유를 거부한. 쉬운가 봐. 잠깐만. 제가 갖고 있던 거 그냥 가져왔거든요. 병원에 갈. 네, 일단은. 우리 이제 가자. 야, 근데 제가 병원에도 제가 경험을 말씀드린 얘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어미가 있다 그러는데. 아, 손타서 이제 어미 이거 안 받아줘요. 여기 어미가 있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 이게 이제 분유를 댄 건디 이제 딴 사람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건디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딱 결막염에 콧물 나는 게 감기고 허피스 허피스 맞아요. 내가 그 구했던 고양이 먹이고 남았던 거거든요. 여기에요. 야. 먹어야지. 엄마. 밥 먹어봐. 네, 먹어봐. 이거 건배기가 큰일 나는데. 아. 누가 이거 찍어볼래? 아야, 이게 찍어줘. 네? 찍어줘 이렇게. 에이, 누가 네가 유빈이가 말고 찍어줘 네가. 찍어줘. 얘 지금 거의 약 며칠 동안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먹는다. 살살살 먹. 어. 그렇지 먹는다. 안돼. 지금 숨을 못 쉬겠으니까. 어, 가만있어. 아! 조심하세요. 아야, 깨물었어. 가만있어 봐. 힘은 있네. 살겠다.
힘은 있어. 가만 있어봐. 너 이렇게 봐. 제가 할게요 지금. 손, 손. 아니 아니, 아니 얘가 장갑 제가 끼고 있어. 아니 얘가 이렇게 해서 발을 가만 있어. 알았어. 이렇게. 아이고. 어미가 버리고 갔다고? 어, 어미가 버리고 갔어. 안 온다는 건가? 네. 빼나오는 거 봤어. 춥겠다. 체온도 떨어지고. 어 그래. 어 그래. 너 살라고 그러는 거야. 핥아먹게만 해주세요. 어, 핥아먹게만. 네. 공기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식도에 막 걸릴 수 있거든요. 잠들었어. 저희 고양이 좀 봐줄 사람 있으면. 어디 다니는 야, 병원 있으세요? 집에 갔냐? 서울로 올라갔어? 언제까지 있을까 여기? 너 여기 와서 우리 양이 봐줄 수 있냐? 어. 병원 될 거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제 살겠어? 아니 전번에 보니까 텔레비에서도 다 죽은 것도 살리긴 살리더라. 너 살릴라 그러는 거야. 너 눈, 눈곱 뭐 그래. 아까 깨물기는 하고. 어. 소독하세요 어머니도. 그 고양이 보이신데. 괜찮아요. 어, 상처 났어. 화상풍 입을 수 있으세요 고양이한테. 그도 해야 돼. 소독하세요. 울지 마, 울지 마. 너 지금. 이러고 가서 이러고 자고 있어. 이거 병원비 좀 해주세요. 어. 같이 해요, 같이.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어, 얘 좀 어떻게 좀 잘 좀 부탁. 어우, 고마워요. 제가 지금 키울 그게 아니라서. 아까. 우리 친구 생겼네. 어, 너무 고마워요, 진짜.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나? 아가야. 기운 좀 나? 아가야. 아이고. 다들 이렇게 버림받는 애들이 많네. 좀만 참아. 병원 거의 다 왔어. 300g이요? 네. 뚜리보다 안 나가네. 아이고 재채기 한다.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 호피스네. 호피스. 뚜리 한 분 될까? 아, 지금 차트가 안 떠서 계시면 계실게요. 아이고 귀여워. 카메라상으로도 보이네. 그래요.
원래 근데 이렇게 흐리게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걸린 지 오래됐거나 지금 증상이 심각한 친구들은 티나게 바로 뜨고. 티나게 바로 뜨고 두 줄로 진짜 이거랑 사실 저희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 줄이 뜨면 확진이고 근데 어느 정도 강한지에 따라서 저희가 심각도 아니면 초기인지 지금 뭐 완전히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연하게 뜬 걸로 봐서 지금 시작 단계에 오신 것 같아요. 아가 어떡해. 네, 그래서 버티고는 있는데 보통은 이때쯤부터 보통 식욕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버티는 지금 친구들은 이때쯤부터요? 네, 근데 지금부터? 식욕이 지금 잘 돌아오지가 않아서 사실 좀 안 돌아와요. 네. 저기 아까 뭐 분유 좀 받아 먹는다 이거 맞습니다. 왜요? 분유는 받아는 먹는데요. 스스로 잘 먹으려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네. 그래도 이전에 막 먹기 싫어하고 이때는 저희가 진짜 주려고 하면 입으로 다 뱉어냈거든요. 계속. 초반에요? 네. 이번 한 2, 3일차쯤에. 네. 근데 여기 거부감 심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적어놔 주시는데. 네.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먹기는 이제 받아 먹기는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거를 진행한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요. 지금 너무 약해서 그 혈액 검사를 못 하네요. 맞아요. 혈관도 너무 얇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이때쯤이면 슬슬 이제 괜찮아지겠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원래 5일차 때는. 근데 버틴 거 자체는 그래도 예후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잘 이제 스스로 식욕이 잘 안 돌아오는 게 조금 걸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내일까지 만약에 잘 버티고 있으면은 네. 모레쯤에 한번 이제 키트 검사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그래서 태어날 때쯤에 혈관 잡을 수 있을 이제 잘 체형 가능할 정도로 혈관 조금 올라오면은 네. 그때는 이제 혈액 검사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있어요. 완전 안정기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그래도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확실히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고 네. 그 다음에 5일이나 버텼다는 거는
그래도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래도 괜찮다 얘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 상태 한번 보고 갈 수 있어요? 그 여, 여, 예. 그럼요 가능하시고요. 안에 지금 살짝 저희가 막 이제 진료가 많다 보니까 예.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정리하고 불러드릴게요. 네네 아예 보시고 가시는 걸로 한번 할게요. 한번. 그럼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바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수액이에요? 네. 설사를 계속 하고 털이 뭐 꼬짝꼬짝 서있네. 아이고 버텨야 될 텐데. 예방접종 때 데리고 오다 네. 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안 데리고 왔거든요. 아 네네네.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오실 때는 그게? 아 네네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만지진 않더라도. 보통은 네. 이제 뭐 변을 통해서 입으로 이제 입에서 변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지. 네. 보통 날려서 감염이 된다거나 하시는 않거든요. 공기 중으로 나는 거. 네. 우네. 네. 아 어떡해. 공기 우네. 최대 올해 막 이번에 있는. 어느 정도 정도? 보통 진짜 길어도 2주, 2주 이상 가지는 않는 걸로 14일 네. 안쪽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홍아 잠깐 들어가 있어. 아이고 이기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아이고 잘 버티고 있네 그래도.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들 3차까지 있죠? 네. 그럼 세 번 맞출 때까지 격리해야 돼요? 얘들을? 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엄격하게는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한두 번 맞고 나면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기니까 예, 두 번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주 정도만? 네. 그러니까 4주, 왜냐면 지금 접종하고 나서 또 이제 항체 형성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도 보호자님도 걱정이 덜 하시고 저희도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뚜리야. 뚜리. 뚜리. 동생 와서 좋아? 응? 뚜리야. 박뚜리 뚜리 여기서 동생 지낼 거야. 넌 한 달 뒤에 봐야 돼. 알았지? 동생 이거 먹고 밥 달라고? 뚜리야 박뚜리 뚜리야 너랑 좀 닮았어.
우리 베개. 그래, 맛있어. 너 젤리 맛있어. 줄이야. 줄이야. 아? 잘 잤어? 엄청 졌다, 아빠도. 유리야, 아빠 결혼식 좀 갔다 올게. 혼자 놀고 있다니?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아빠 얼굴 보고 갈게. 갔다 올게, 아빠. 알았지? 밥 숨겨놨으니까 찾아 먹어. 갔다 와서 확인한다. 저 신부 걸로 줬네? 와인? 게 아니고. 아, 와인. 와인도 집에 많다. 우선아 이거 골라야 되는데. 아, 이거 괜찮아. 나 이거 가져가 봤어. 이거 괜찮아. 좋아. 천일염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거 조금 나쁘지 않아. 괜찮니 너? 애가 지금 나와서 얼었어요. 얼굴 좀 보자. 깜짝 놀랐어, 어떡해. 놀랐죠. 애기가 300g 정도씩은 되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잘 안 늘어요. 자기가 안 먹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체온 조절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애기는 조금만 찬 데 있어도 자기가 아직 체온 조절을 못하는 상태여서 네. 되게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도 협회 계속 한 시간 한씩 계속 바꿔주고 막 했거든요. 지금 가시자마자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체온이 한 37.8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거 아침약이랑 저녁약이랑 구분해서 꼭 먹여주셔야 돼요. 네, 식사 전, 식사 후 같이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아침 저녁 구분해서 먹여주시고 밥이랑 같이 섞어서 먹여주시거나 밥 먹고 먹여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집에 가자. 기분 좀 나? 아빠 밥 숨겨놓은 거 잘 먹었어? 한번 보자. 다 먹었네. 이것도 먹었네. 깨끗하게 먹었네. 저녁 줄게. 일어나.
그래 알았어. 우리 동생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지? 내가 뚜리가 같이 놀지. 동생 때리면 안 된다. 알았어?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응? 따뜻하지? 따뜻하지? 그래. 너 수건 안 깔아도 되겠다. 따뜻한 정도. 따뜻하지? 따뜻하지? 딱이네 이거. 사이즈도. 맘만 먹어보자 우리. 너 잘 먹어야 돼. 너 이빨도 꽤 났네. 그지? 맛있지? Nope.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맛있지? 안 먹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아빠야 아빠. 너 네 아빠. 뚜리 좀 달래고 올게. 아휴, 또 옷 벗고 나가야 돼. 먹어보자. 먹어보자. 조금만 먹어보자. 힘내보자. 어이, 너도 이쁘다, 되게. 눈도 크고. 응? 먹으면, 잘 먹으면 눈 더 커지겠다. 더 이뻐진다. 더 이뻐진다. 더 이뻐진다. 응? 더 이뻐진다. 응? 밀어낼 힘으로 좀 먹자. 아빠 돌봐줄게 잘. 응? 조금씩 먹자. 아빠 얼굴 좀 보자. 얼굴 봐봐. 응? 왠지 혼자 아니야. 응? 내 엄마, 아빠 쟤들이 너 다 버리고 갔고 쟤 혼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먹고 있지. 새 아빠도 있고. 응? 저 밖에 성격 개빡한 적이
박둘이라고 언니 있어. 속이 난리나 아주 힘 무지하게 쎄. 그 언니 이기려면은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비리비리 하면 언니가 너 괴롭혀. 빨리 밥 먹고 힘내야 돼. 뚜리처럼 귀 엄청 크네. 응? 너무 좋다. 뭐해? 저요? 저 그냥 집에서 뭐 게임이나 하고 있죠. 혼자 있어? 네. 아 그러면 네. 뚜리 봐줄 수 있냐? 지금이요? 오늘 내일까지 그냥. 그래요 형 뭐 어디 가세요? 아니 얘가 내 상태를 보니까 네. 그냥 완전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지금 생긴 양이? 근데 뚜리가 그냥 내가 여기 들어왔으면 걔 난리를 치거든요. 사라진 줄 알고. 내가 바로 가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버스 타고 왔다가 네. 내 차 타고 그냥 데려가. 그러면 형은? 아 나는 뭐 어차피 그냥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아니 버스 타고 왔다가 택시 타고 오면 안 되나? 아 그냥 택시 타고? 뭐 네. 들고 갈 수 있겠어? 뭐 화장실하고 이런 거? 혹시 그냥 하고 안 되려나 이게? 그 위에다가 화장실을 깨가지고 밥 먹을 거 뭐 이런 거. 일단 와봐. 와서 상태 보고 상황 보고. 그래. 아, 얘 상태가 진짜 장난 아니네. 나도 한번 봐야겠다. 일단은 얘를 내가 볼 느낌인데 네. 그냥 지 세상에 지 혼자라 생각하는 것 같아. 아 이거 인생을 포기했나? 그냥 아예 버렸난 그냥. 그 형제들도 막 다 떠났잖아. 엄마가 버리고 약간 또 털이 옷 입고 막 그냥 아예 안 먹어서 일단은 계속 그냥 끌어안고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골골송 하면서 막 자대. 일단 좀 안정을 그냥 하루 종일 붙어갖고 그냥 계속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알았어요. 그래요. 네. 뚜리야 잠깐만 가있어잉 삼촌한테. 동생 좀 나으면 자. 어이 팔 봐. 팔 왜 이렇게 길어? 아 그리고 저기 우리 삼촌 좀 얄미워. 때리지 마. 야 나 또 더러운 걸 못 참는데. 아! 좀만 가 있어 삼촌한테. 있어? 응? 며칠 뒤에 보자. 잘했어? 네, 가까워요. 네. 뚜리, 얼굴 좀 봐.
가자.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얼굴 좀 보자. 눈 좀 마주치자. 이 아빠다 내가, 응? 네 엄마는 너를 버렸지만 아빠는 너를 절대 안 버려. 꼭 살찌워갖고 뚜리랑 뛰어노는 거 내가 볼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응? 아, 그래 그래. 눈 크다. 뚜리만큼 크네 눈이. 왜 이렇게 이쁜데? 엄마 널 버리고 갔어. 엄마도 다른 애기들 지키려고 그랬을 거야. 아빠가 새로운 형제들 만들어줄게. 꼭 고기 한번 해봐. 그치?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은데? 오, 이 엄마 품이 그리웠구나. 좀 파고드네. 그렇지. 오, 깨무네. 오, 깨물어. 그래. 옳지. 아, 네가 분유가 싫구나. 이유식 먹을 나이인데 분유 줬다고 안 거부한 거였구나. 어이, 어이구, 어이구. 손으로 끌어갖고. 그렇지. 다 먹어버리자 이거. 야, 너 이거 땜빵 같대. 아빠 염색해줄까? 어? 이거 염색해줄까? 여기만 없어. 뭐. 검은 게. 응? 여기만 왜 갈색이야? 아. 알았어, 놀려서 미안해. 야, 너 뚜리처럼 살 꽉 찌워줄게. 아빠가 이유식 엄청 맛있게 잘 만들어. 그렇지. 병원에서 먹던 거랑 다르지? 환장하겠지? 응? 아이고, 더 달라고 이게 손으로 끊네. 아이고, 기운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잘하네, 여러분. 너 이름 뭐로 지어줄까? 응? 이름 뭐로 지어줘?
내 이름 뭐로 지어줄까? 에? 박에? 박에로 지어줘, 박에? 시원해, 시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닦아줄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이구, 시원 많이 했다. 잘했어. 시원을 왜 안 하나 했다. 마스크 계속 해줄게. 손 때문에 꽤네. 어디 안 가? 그래, 그래. 이렇게 먹어보자. 어, 너무 잘 먹어. 식욕 돌아왔나봐. 맛있어? 이 손가락 아주 그냥 밖으로 집어먹을 기세네. 사기 그릇으로도 되겠다 했지. 시야했어? 좀 나갈 거야, 따뜻해서. 좀 써야겠다. 뼈 나온 거, 뼈 나온 거 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손은 굳었어. 병 가야 돼, 이거는. 병 가야 돼. 알았지? 똥꼬 아파, 똥꼬. 똥꼬가 너무 아파. 똥을 먹어. 네, 관장약을 넣어서 그런 거고,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지금 가스가 엄청나요. 많이 차있고. 저 무슨 뿌연 게 가스예요? 아, 아닙니다. 뿌연 거는 변이고요. 지금 요게 지금 가스가 차있는 거예요. 까만색 부분이 공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만있어. 잘 먹고 싶어도 이게 싸는 게 불편하니까. 잘 먹고 싶은데. 멋있게 생겼어 여기. 구욱 딱 누르면은 에너지가 넘치긴 얼마나 좋을까. 에너지야 생겨라. 에너지 버튼 꾹. 지문인식. 아빠를 알아보는 지문인식 꾹. 인증되었습니다. 밥 먹었어? 밥 먹었다? 어, 밟았어, 밟았어. 왜? 왜?
잘 안 나온다 그지? 오늘 다 안 나왔어. 다 안 나왔어. 다 안 나왔어. 똥꼬가. 똥꼬가 아파서 세게 닦을 수가 없네. 그래. 똥꼬가 많이 부었지. 그래. 아, 다리는 여기가 쓰려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아마 들어가지고 핥고 싶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들다가 막 이렇게 들다가 네, 계속 이제 이렇게 들어서 저기를 보고 싶은 거죠. 아, 여기 아파서? 네, 지금 제가 연고 발라놨어요. 그리고 연고도 오늘 같이 좀 드릴게요. 난 다리가 불편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 안 펴지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근데 수액을 오래 맞아서 걸어 다니는 거 보면은 네. 잘 걸어 다니거든요. 네, 또 걸어 다니는. 네, 지금은 아무래도 항문 쪽에 통증이 있고 계속 신경 쓰이니까. 아, 저기가 잘, 금방 얼른 나와야 되는데. 잘 먹기 시작했더니 이제 싸는 게 문제네. 그러니까요.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네. 계속해서 네. 막히고 오래 이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네. 결장 자체가 뭐 늘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해야 되나요? 근데 요 나이 때는 사실 너무 어려서 그렇죠. 수술할 수도 없죠. 다 성장해서.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쪽이 개선되기를 바래봐야죠. 소독하고. 네. 제가 안쪽에서 오늘은 먹였거든요. 네. 간장약. 네. 하루에 한 번이에요? 하루에 두 번 먹여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녁으로 생각하고 네, 내일 저녁으로. 아침부터 먹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줌을 싸네요. 저렇게 나오는구나. 선생님 죄송해요. 죽었어. 두바야. 잘했어. 마인드 났네. 아, 이 똥도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제가 닦을게요 저기는. 약 때문에 노란 거 아니야? 소리보다 좀 많이 노란 거 같아. 약간 농축되어 있는 오줌인데 이 정도까지도 색깔 괜찮아요. 썩은도 있고 있을 거고. 아이고 밟았어. 아이고. 아빠 닦아줄게. 그럼 와, 발 닦아야 돼. 좀 돌아다녀. 다리 힘 좀 볼게. 아이고, 이거 또. 어이, 손바닥만 한 게 진짜.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쭈꼬미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끝나가 안 나와. 꿈져도.
아빠 도와줄게. 가자. 아. 배가 꾸룩꾸룩해잉. 굽기 전에 이거 빼줘야 돼. 아이고 아프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맨날 일어날 때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치?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좋아. 두바야, 잘 잤어? 아이고, 네 다리에 힘 좀 붙었네. 잘 돌아다니네. 좋았어. 똥꼬만 낫자. 맛있어. 아빠 밥 줄게. 알았어. 아빠 나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밥 먹어. 어디 안 갈게. 알았어 알았어. 여긴 또 어떻게 올라갔대. 누바. 귀여워. 일로 내려와. 일로 내려와봐. 일로 내려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힘 좀 생겼네. 아이고 이뻐라. 일로와 일로와. 응. 둘이 네 에너지를 뚜바한테 진짜 반만 줬으면 좋겠다. 너 머리 커서 안 들어가. 왜 그래? 뚜바가 교육이 빠르구만. 뚜바 방구 소리. 인조 뚜바야, 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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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더 인조.
아직 들려왔어, 들려왔어. 오빠 더 줄게. A few minutes later. 오시게 또 썼다. 야 이거 네 배에서 나온 거야 나. 누가 일어났어?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일어났어. 야 이놈들아 동시에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도 일단 아픈 애가 좀 먼저. 뚜리야 너 잠깐만 들어가 있어. 너의 옷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잠깐만 들어가 있어 잠깐만 들어가 있어 잠깐만 눈이 왜 오케이 나왔어 다리에 힘이 생겨서 여기도 나와 번갈아가서 깨면 좋겠는데 아빠는 응? 번갈아가면서 깨면 안 될까? 동시에 못 봐 아빠가 뚜리야 좀 자라 자 빨리 자 자라 자라 아, 자라 아! 이때다 뱃살 만지기 뚜리 뱃살 만지기
3초 왔다. 3초 왔다. 3초 왔다. 3초 왔다. 뜨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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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 어딨니? 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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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바야. 이거 맛있어? 숨바꼭질해? 스크래치를 하나 더 사와야겠네. 주세요. 뚜바손. 에코. 네? 뭐 필요해? 밥도 먹었고. 더 놀아줘? 더 놀아야 돼? 아 진짜? 뭐 하고 놀지?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놀아? 와 하고 놀아? 와. 또 멍덩이 붙었다. 김주, 눈썹에 만지 힘주지 마. 그죠? 똥꼬에다가 힘을 꽉 줘. 그치? 힘줘. 안 나왔는데? 똥꼬에 달고 나온 거 아니야? 봐봐. 싼 거 같은데 너 봐. 또 똥꼬에 달고 나오지. 똥 싸놨네. 오. 어, 뭐야? 여기도 있어 똥이. 또 발로 와봐봐. 똥. 아직 똥꼬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난리나 난리. 됐다. 됐다. 5분만 하자. 따뜻하지? 아래가. 치즈린 좌욕이 최고야.
더 힘줘. 여기서 그만하면 안 돼. 안돼 나오면 안돼. 막힌 걸 빼야 가스라도 나오지. 아프지. 아파서 울어. 잠아, 너 한 번 터질 것 같아 지금. 똥꼬. 속상해 죽겠네. 얘가 네. 좀 나아지다가 네. 금요일 전부터 끙끙말을 못하면서 이렇게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줘서 좀 줄어들었는데 여기가 엄청 빵빵해지더라고요. 끙나가 차는 건가요, 여기? 아, 들어가서 일단 좀 예. 상태 정보한테 만져보면서 끝나가 찾는지 좀 봐야 되나? 이게 변이에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지금 변이 좀 많이 형성돼 있어요. 보니까 이 항문낭도 좀 잘 차는 것 같아요. 얘가 그 항문낭 그 이상한 액 나오던데. 네, 맞아요. 누르면 좀 예. 그게 이렇게 좀 역한 냄새? 예, 맞아요. 역한 냄새 그거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통은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씩 짜주는 엉덩이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핥는다던가 그런 것도 네. 혹시 뭐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예, 자주 막 핥아요. 뭐, 아, 핥아요? 예, 이거 뭐 채워놔야 되나? 그 네카라를? 네, 네카라 혹시 집에 갖고? 없어요. 안 받았어요. 네카라 오늘 구매하셔가지고 좀 치료 기간 동안은 좀 네카라 네. 해주셔가지고 하는 건 최대한 좀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얘 지금 관장은 안 해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히려 무리하게 또 하다가 네, 좀 또 한번 자극돼서 똥꼬 나올 때까지 그거 못 벗어. 아이고 안쓰러워라.
너! 뚜바야. 잘했어. 잘했어, 또. 똥 쌌으면 됐어. 그래, 아빠한테도 비벼라. 뚜바, 어떻게 넘었어? 다시 한번 넘어가봐. 응? 그래야 내 얼굴을 어떻게 보수를 하지. 어떻게 넘어간 거야, 이거? 넘어가봐, 그냥 넘어가봐. 점프해서 넘어갔어? 들어갔어? 일로 들어갔네. 아. 그래서 이 수건이 이렇게 풀어져 있었구나. 너 때문에 돌아버려, 뜨바. 후. 와우. 대냥이 될 것 같아. 많이 컸다.
화학질? 왜 화학질 하지? 화학질을 해야 돼? 여기 처음 보는 공간이라 처음 보자. 응? 여기 올라와봐. 여기 여기 이렇게 타 올라가보자. 올라가봐.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네. 여기 올라가 봐요.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벽을 그렇게 타면서 타면서 여기 무서워. 왜 이렇게 온순해졌어? 30분만 있으면 날 뛰겠지? 올라가 봐. 왜 이렇게 안전해? 여기다 주사 맞을 거야. 여기 여기 등에 여기 등에다 아니면 팔에 이쪽. 만드는데 가만히 있는 적이 없는데 낯선 거 됐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아, 이때 실컷 만져야지. 아. 수리야, 팬이야. 와, 팬이세요? 아, 그럼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계세요? 그래. 누가 화학실을 하네? 수리야. 화학실 청소기 돌릴 때 빼고. 천만원. 청소기 돌리는 거 화학실. 오늘 2차 접종 맞으러 오셨어요. 2차 접종 맞으러. 예, 저번에 이거 맞을 때도 난리를 쳤어요. 첫 때도. 오늘 안에서 맞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싫어하면 들어가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해볼게요. 너무 싫어하면. 그래서 왜 그래? 귀도 보고 싶은데 보지 말까? 귀, 그 귀는 그때 가만히 있던데 안 돼? 어, 가만히 있었어요. 네. 언니? 네, 그래도 어, 많이 건강. 싫어하더라도 한 번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귀는 이쪽에 나와요. 우리 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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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참 깨끗해 보여. 너도 보고 있어? 아무것도 귀지도 없고 알맞지도 않고 어렵죠? 아기 너무 깨끗하네. 응. 마지막 대망의 질문이 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 직장 체온인 거 아시죠? 똥꼬에다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찔렀어, 찔렀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8.7도? 38.7도. 38.8도. 아, 저거 아니지. 아, 흥분 안 했나 보네, 우리 귀염둥이. 이제 주사만 잡아. 어디다 맞아요? 등에다. 등에. 화났어, 지금.
장난감이요? 손가락. 아. 저희 고양이도 그랬다가 여태 물리고 있어요, 고양이를.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뚜리야, 준비됐어? 알콜 냄새, 알콜 냄새. 머리 좀만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돌리면 위험해서. 뚜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궁금했다. 괜찮아, 괜찮아. 끝났다. 끝났다. 어, 괜찮아, 괜찮아. 이재원의 거지, 이재원의 거지. 괜찮아. 너 이거 맞아야 이 댕댕 볼 수 있어. 동생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보더니 그 발톱은 그 집에서 자른 친구이죠. 저희가 잘라가지고. 자르는 방법 있어요? 그래도 잘. 이렇게 화내는데 자르실 수 있을까요? 주사 먹기 전에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치. 잘라주시면 저는. 잠시만요. 제 발톱 한기도 가져올게요.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뒷발차기에 맞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주사 맞은 거 후보해야 돼. 아가. 야,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다 너 이렇게 착한 줄 알고 있는 얘. 아, 이건 승둥승둥 애기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처음 보네. 아이고 무서워. 어, 뒷발톱이. 아. 오. 맹수네. 아저 맹수. 어, 발톱이 안 돼. 오, 알았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스 받았어? 깜짝 놀랐어. 네, 오늘 말고 3차 할 때 깎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사 맞기 전에.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와갖고요? 일단 보자님은 몸 상태 좋고 3주 뒤에 오셔가지고 3차 접종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원래 좀 성묘 정도 되면 성격이 좀 온순해질까요? 아니요. 우리야 아직 한 발 남았다. 뚜바. 뚜바야. 너 아빠 끌고 줄게. 얼마? 끌고 줄게.
그 밑으로 넣어버렸어? 이거 불쌍해라. 이봐야. 잠깐만 참어. 응? 참어 참어. 뚜바. 언제 샀어 이거? 뭐야 이건 발자국이야? 와봐. 손가락 가져가는 거야? 알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못 물어. 여기 똑같이. 여기 싸는 거 봐봐. 뱀을 넣어놨어. 뱀 있다 뱀. 오 만지. 뱀을 한 마리. 능구렁이를 한 마리 나왔네.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오빠야, 오늘 몸무게 많이 늘었네.
뭐야 너 손 되게 많이 간다. 왜 이렇게 많이 가? 어? 아픈데 왜 이렇게 많아? 이 예방접종을 언제 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애기 다른 특이사항 없으시면 이제 예방접종 시작하셔도 되시기는 하시는데 지금 피부평도 올라왔고 항문 염증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좀 계시다가 컨디션은 되게 괜찮은 거예요. 바이탈도 괜찮고 뭐 심박도 괜찮고 체온도 괜찮고 귀도 깨끗하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셔서 이거 먼저 바르시고 만약에 번지거나 이런 거 없으시면 합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일주일쯤 뒤에부터 백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days later. 어 안돼 안돼 왜 이렇게 커 끊어 쓰러지지 마 끊어 A few minutes later. 이거 뭐야? 이 기생충 아니야? 7분 넘을라. 기생충 왜 나올까? 오뚜바 몸에서 응? 아빠 좋은 것만 먹였는데 네 뱃속에 벌레 있어. 벌레 죽여버려. 가고 싶어? 집에 가? 그냥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안 돼. 약 먹고 가야지. 곧 중재. 나는 먹어야겠네요. 안 먹었네요. 뿌리도 같이 하나 드릴 거고 뿌리는 지금 병에서 나온 건 없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 해만 일단 먹고 그다음에 뚜바는 3일간. 3일간요? 네.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저희가 갈아서 드릴게요. 양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생충이 수분을 흡수하나요? 뭐 변이 딱딱해지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러실까요? 네, 그 변 연화제나 물을 많이 먹이는데도 일반적으로 기생충이 있어서 변이 엄청 딱딱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장 운동성을 떨어뜨리면은 장에 오래 더 변이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분을 조금 더 뺏겨서 변이 딱딱해지거나 변이 오래 있으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몸에도 또 생긴 것 같은데? 만지다가 딱딱한 게 걸려가지고 보니까 여기 주변에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여기 그러네요. 여기 빠져 있어요. 요거 말고 다른 건 다 보신 거 없으세요? 네 몸에는 지금 그 처음 봤는데. 그래도 확실히 몸집이 많이 늘었어요. 640g 남았나봐. 아이고 오랜만에 보는데 엄청 컸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우드램프라고 하는 그런 빛에 원래 이제 곰팡이 포자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이제 사과 색깔로 형광 색깔로 보이는 걸로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진단 양성을 양성으로 잡아낼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치, 그치, 잘한다. 아이고, 잘 먹는다. 뭐야, 안 먹었잖아. 이상 없어요 혹시? 이렇게 토하면 기진맥진하고 좀 토하고 그러면? 일단은 집에 가셔서 독소제 주사 올라올 때까지 한 2시간 정도까지는 지금 또 흥분해가지고 또 호흡도 이래가지고 집에 가셔서 약간 설탕물 같은 거 한번 먹여주시고 너무 또 갑자기 급하게 또 한꺼번에 먹으시면 또 토하니까 그렇게 살짝만 먹여주시고 당 떨어질까봐 그것만 먹여주시고 2시간 후에 그냥 차라리 밥을 먹여주실게요. 물 먹어야 돼. 아이고 시원하다. 목 말랐는데 그치? 맛있어. 으, 저리 가. 넌 물 너무 뜨거워보다 더 안 먹어 뚜리야. 물 좀 먹어 물. 나중에 네가 더 문제 될 것 같아. 으이, 알았어. 너야 앞으로 눌러버렸네. 따라하라고. 따라해봐.
따라해봐. 자, 우리 따라해봐. 얼른 해보라고 이거. 펴봐. 펴봐 이거. 이거 펴봐 이거. 하나 둘 셋. 펴라고 이렇게. 사자야 뭐야 이거. 박두리. 박두리 사자야? 아닌데. 아닌데. 박두리야 너는 그 고양이 날카로운 눈동자 그걸 거의 본 적이 없어. 고양이 맞아? 눈동자 이렇게 커? 아빠랑 편의점 가자.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양이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엄청 꼴뚜해졌네. 아니, 다르네. 응? 둘째. 둘째? 내가 둘째. 새로 고 저번에 오던 애들 말고. 응. 걔는 이제 커서 못 나와. 밥 먹었어? 작업실에 있더래, 얘? 아니, 아니, 작업실 말고. 내 집에 있더래. 네. 내 집 있었고, 작업실에. 작업실 근처에서 구하네. 그게 얘 병원에 입원했다며.
많이 나왔어. 무늬가 되게 특이해.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얘네 집이 일단 뭐 거의 있는 거야? 얘 집에서 이제. 네? 집에서. 우리가? 아니 한 마리는 저기 같이 일하는 동생이 이제 돌봐주고. 아. 우리 아빠? 이제 격리시켜 나가야 돼가지고 다음 주면은 합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잘 먹었니? 얘 엄청 잘 먹어요. 나와서 어색하네. 분연은 거부하더라고. 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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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공기 쐬니까 좋지. 너 크면 못 나온다. 아이고 똘망똘망하네. 눈 또 봐도 눈이 엄청 커졌네. 눈 쪼꼬민 줄 알았더니. 응? 눈 냄새 좋아? 응, 누텔라 싫어했는데.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아플 거야. 끌고 싶어. 이거 뒷발차기 버튼이야? 똥꼬 한번 보자. 똥꼬
아이고 기분 좋아. 이렇게 시원해. 다 나와서 언니 물자 언니 뚜리 물어버려. 기물었어 기물. 나 아니. 날리는 사람이 반은 이긴 거야. 어, 손 잡았어. 어제 형 얼굴 안 나와도 돼. 어, 나 얼굴 안 나와도 돼. 얘네 둘. 야, 둘이 좀 봐봐. 아. 쭈비야. 쭈비야 왜 그래? 쭈비야. 내가 지금 못 들었어. 동생 좀 봐봐. 동생을 좀 보라고. 진짜 개같아. 기물었어 기물. 싸운 거 아니야? 난리야. 그래 니네 둘이 니네 둘이 해라 이제. 서로 반대. 나 좀 둘이 쳐다봐. 좀 이상해. 지금 앞에 보고 있다 둘 다. 여기 와. 이거 흔들어져. 저 아빠 뺏어갔다 생각. 여기 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야? 잠깐 봐. 뚜리야, 아빠 뚜리 장난감 가져왔다. 오, 이거 뭐야? 어? 뚜리야 이거 봐. 제발 싸우지 말고 얘들아. 야, 근데 네가 이제 무는 게 얼마나 아픈지 느껴봐. 이 큰 사람한테도 덤비니까. 야. 소고리 어떻게 해? 저기 봐. 됐다. 오, 됐다. 이제 우리 놀아봐 한번. 아. 두바. 둘이 인사해.
둘이 또 봐. 둘이 인사해. 내 카라는 벗어야겠다. 자, 이렇게 열어줄게. 오, 인사해. 인사해, 열어줄게. 와, 언니 쫓아다니는 거 봐. 둘이 놀아 이제. 와, 내가 아빠 진짜 이날 얼마나 기다렸네. 우리야, 너 집 까먹은 거 아니지? 너 여기서 컸잖아. 야, 니네 사이좋게 지내. 근데 맞았어.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밥 먹어. 우리 일로와, 밥 먹어. 일로와, 밥 먹어. 응. 먹보가 웬일이야? 밥을 안 먹고. 뚜리! 일로와. 일로와 봐. 너 이거 뚜바가 뺏어 먹어, 그러면.
사냥을 하는 거야. 밥을 먹는 거야. 저리 가! 간식 물고 싸워. 누가 벌써 다 먹었는데. 나 몰라 보고. 뚜리야, 너가 좀 알려줘. 응? 잘하네. 야, 여기 안 듣잖아. 알려주는 거야? 오, 앉아, 앉아. 오, 나 뭔지. 뚜바 펀치. 와, 스피드가 뚜바가 빨라. 뚜리는 무거워. 무거워 아주. 오, 뚜바 못 보던 자세를. 살살해 이놈아. 이리 나와. 또 봐, 뒤. 니네 안 지치냐? 두 시간째야. 둘이 안 지쳐? 지쳐 보이는데? 응? 그만해, 그만! 와, 두 시간 반을 저러고 있네. 아, 이제 3시간을 이러고 있네. 아, 졸리잖아. 쟤 뚜바 졸리잖아. 눈이
뭐해? 둘이야 뭐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자세야? 이게 무슨 자세야? 뭐 허리 부러진 거 아니지? 자세 풀어봐봐. 저리 가. 뭐해? 뱃살 만져달라는 건가? 핑크 뱃살. 우리 또 봐. 싸우는 거 아니지? 노는 거지? 뭐야, 자는 건가? 아니네. 뭐 하세요? 니 언니 뻗었다, 니 언니. 끼워 좀 안 끼워 지금. 뭐 너도 자. You don't know what is it we're saying.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is honey that you're fake. You don't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castles in the sand.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컸네.
어우, 화가 많이 났네. 화가 많이 났어. 씌워드릴까요? 괜찮으세요? 고안 내려왔는데. 이건 거의 확실한데. 저거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에 입양하시고 너무 어렸을 때 이제 데리고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잘 모르고 샵에서도 많이 실수하시고 데리고 오셔서 중성하실 때까지 암컷이라고 암컷 중성화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수컷인 경우도 많고 사실 고아 내려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수컷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일단은 백신 알러지 있는지만 하루 정도만 일단 잘 봐주시고요. 안내드릴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벌써 끊는다 또. 빨리 들어가. 안 먹이고? 먹자. 하나만 해 먹을 건지 안 할 건지 또. 먹어 먹어. 화는 나는데 먹어야겠어. 아이고. 너무 나왔어. 로아 이따 줄게. 아따 그 뚜껑 패면 안 된다. 아이고. 아직 조립 안 했어. 우리 뭐해?
배고파? 우리야 배고파? 와. 요때 특징인가 보다. 뚜리야 밥 먹자. 자 가자 밥 먹자. 가자. 여기 뚜린 거 아니니? 이거 여기. 뚜리가 물고 왔어. 없어 거기에. 근데 물 묻어.
오빠도 들어가 봐. 좋아? 화장실 커서 좋아? 놀이터 아니야, 화장실이야. 어이구, 뚱바 자세 완전 편하네. 어이구, 놀이터로 써야 되나? 뚜리는 땅콩 갖고 놀고, 뚜바는 뚜리 꼬리 갖고 놀고. 뚜바 성공했어? 우! 똥꼬 한번 보자. 조금 묻었네. 그렇지, 그렇게 잘 묻어. 자고 있었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렇게 가지 마.
이 엄마 같다 그러니까. 침대가 편하지 않아? 여기서 그래. 애기가 그 바꾼 사료도 되게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섬유질 많은 그 얼리지 그걸로 네. 바꾸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뚜바 살 많이 쪘네. 왜? 왜? 뚜바? 뚜바? 여기 뚜바